커피를 내리고 있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여느 바리스타 못지않는 능숙한 실력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르신, 젊은 사람도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직업인 바리스타가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직업입니다. 이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곳으로 총 10명의 어르신들이 오전과 오후 두 조로 나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카페 운영은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바리스타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겁도 나고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? 이거는 외국 사람들과 그런 수준의 기술적인 어떤 게 필요할 텐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익혀져요 저절로. 요즘은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이처럼 카페에서 일한 것 외에도 신호등 지킴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찾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제도의 마련이 더 활발해지길 바랍니다.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.